와와 안녕하세요, 마이건입니다. 오늘은 이제 통영에서 패밀리호를 타고요, 문어, 갑오징어, 낚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올해 문어가 조금 나오다 안 나오다 하긴 하고 있긴 한데 요즘 또 문어가 한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그 남해쪽에도 이제 갑오징어가 비치는 시기가 와서 선장님이랑 문어랑 갑오징어를 낚시를 하기 위해서 좀 나왔어요. 지금 첫 포인트 나왔는데 지금 배 뒤쪽에서 벌써 갑오징어가 두 마리 정도 나왔거든요. 슬슬 이제 갑오징어가 이제 남해쪽에도 많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해쪽에서 예약을 많이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남해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시면 갑오징어 낚시를 할 수 있는 선사들이 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셔서 낚시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열심히 흔들어 볼 생각이고요. 지금 문어 때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문어 나올 때는 이제 문어 낚싯대로 문어를 하고요. 약간 이렇게 내 안쪽에 붙어서 할 때 이제 가비가 나올 때는 더 가비 하는 이제 가비 낚싯대로 해서 낚시를 계속해서 이내갈 생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나오네? 이건 좀 크다 아까보다. 지금 문어 내렸어요. 이번에는 쫄려갖고 비싼 애기 떨어질까봐. 문어로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는 이제 당나루의 이제 어스틴 T입니다. 어스틴이 원래 통솔리드로 계속 나오던 문어인데 요번에 티타늄 박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카레나 T처럼 이렇게 건그립으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파츠를 이제 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릴은 이제 바낙스의 아폴로 22 지금 4점대 릴로 지금 라인 합산은 1호예요. 지금부터 이제 문어를 좀 메인을 해볼게요. 오, 괜찮다. 서해가 문어가 망해갖고 올해 문어가 안 비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어랑 가비가 나온다 그래서 왔는데 가비는 이제 막 시작했고 문어도 이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가을 문어. 가을 문어 원래 사이즈가 좋은데 지금 작은 게 섞여 나오네. 첫수 하나 올라온다. 하나 올라와. 열심히 올라갈 때 오늘 희한하네. 카메라 키만 물어. 해보자잉. 물어줘 문어야. 부끄럼 타냐 오늘? 물어봐라. 그래서 지금 배가 이렇게 가갖고 밑으로 빨려갖고 지금 이쪽으로 하고 있어. 빨려. 히트! 오우씨. 드랙이 쭉쭉 나가. 와. 자, 한 마리 나왔어요. 아. 이제 한 마리 나오네요. 지금 두 마리째. 그래도 사이즈가 괜찮아. 난 저만한 것만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있다 액션 주니까 확 무네 갑자기. 와, 일곱 마리나 꺼냈어? 난 뭐 했어 여태까지? 마리수 1등 했고 여기다. 그러니까 로드 밸런스 잘 나왔다 이것도. 히트! 오우, 사이즈 괜찮아 이것도. 사이즈 괜찮아! 까꿍. 자, 오우, 가을 문어 사이즈 괜찮네요. 또 잡았어. 오우, 사이즈 괜찮아. 쭉 들어. 와. 사진 한번 찍자. 사진. 오, 들어간다. 나중에 찍으려고. 아이고. 너무 패대기 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면 안 되잖아. 히트! 으쌰, 뭘 들고 오는 거야, 너? 자,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형님도 히트? 오우, 여기 잘 나와. 사이즈 괜찮다! 까꿍! 오우, 형님 한번 보여줘요! 아우, 사이즈 괜찮아. 오우, 물 쏘는 거 봐. 오케이. 지금 연속 두 마리 저랑 지금 형님이랑 하나씩 올렸어요. 사이즈 괜찮다 형님 그거. 아, 그래도 문어가 가을 문어가 잘 나오네요. 오히려 그 8월 우리 시즌 왔을 때보다 잘 나온다. 8개? 지금 출항한 지 한 2시간 다 됐는데 8개. 잘 나와. 초대형님 2연속 여튼. 오, 그것도 괜찮은데?
오호. 어우, 잘 나오네. 아, 형. 물 제대로 맞았어. 아이고. 제대로 맞았어, 제대로 맞았어. 아, 물 다 마셨어. 자, 한 잔 나와. 지금 6마리 잡았나? 7마리 잡았나? 문어가 지금 출항한 지 한 3시간? 근데 7마리 나왔어, 7마리. 잘 먹겠습니다. 어우, 반찬 되게 많네. 지금 갑오징어를 잡아보려고 삼봉애기 집어왔어, 삼봉애기. 아무래도 직결에 삼봉애기를 했어요. 아까 가지채비 했더니 채비가 너무 빨리 없어져. 삼봉애기 집어넣고 했는데 지금 문어가 나오네요, 삼봉애기로. 살포시 걸려갖고 갑인 줄 알고 되게 기대하고 꺼냈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드래기 막 나가. 깜짝 놀랐어. 문어다 씨. 갑이 때문에 지금 드래기 풀어놨다가 챔질했는데 드래기 계속 나가. 까뿡. 문어 문어. 챔질했는데 드랙 계속 나가서 깜짝 놀랐어. 올라오나요? 사이즈가 된다. 후. 이차. 어우. 까뿡. 자, 지금 여기서만 연속 세 마리째. 어우,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지금 2시 가까이 됐는데 해가 안 떠요. 바람도 차고 장난 아닙니다. 어우, 그 잠바 벗어 다시 주워 입었어. 너무 추운데? 가비가 안 무네. 가비 한다고 아까 계속 부르고 있는데. 놔! 놔! 안 뜯어져! 통발인가? 안 뜯어져 얘. 근데 올라오긴 해. 올라와. 올라오긴 해. 아, 무거워 죽겠네. 어? 이거 통발줄인가 봐. 자, 이제 종료 시간이 다 왔는데요. 하루 종일 욕지 덕분 돌면서 낚시했는데 확실히 문어가 많아졌어요. 저도 지금 한 15개 이상 잡았고 옆에 그 소태시 형님은 이제 20마리 넘기신 것 같아요. 저 같이 오신 형수님도 15마리가 넘어서 17마리, 18마리 지금 잡으신 것 같거든요. 확실히 작은 것도 있는데 많이 커지기도 했고요. 마리수도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올해 문어를 많이 못 잡아갖고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서해 쪽 문어가 지금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아쉬웠는데 지금 통영 쪽 좀 오시면은 이제 문어 낚시를 즐기실 수 있으니까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 그 예약하신 게 없으신 분들은 이제 문어 잡으러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